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0강이 되겠습니다. 종교의 힘은 죽음도 초월하고 한다. 44년간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자탈 인마. 자탈이라는 것은 앉아서 옷을 벗고 인망 돌아가셨다 이거야. 앉아서 돌아가셨다. 앉아서 인망한 티베트 여성. 몸 상태가 생전 그대로인 채 툭담이라고 하는 의식 해체 과정에서 명상 중 발견됐다. 이제 그 얘기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인도는 티베트가 아니지만은 지금 이제 티베트 불교가 사실 인도로 다 옮겨와 있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그 티베트 여승의 이제 어떤 그 수행 그 소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신앙과 강한 신념입니다. 세속적 관점이나 과학 입장에서 본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종교나 어떤 신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의미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란 영과 육이 합일된 오온의 존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온이란 색수상 행식을 말합니다. 반야신경의 오온 개공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 색이라는 건 이 모양 전체 이걸 말하는 거고, 수라는 어떤 감각기관, 상은 이제 생각하는 거, 행은 예, 행동, 액션, 이제 식은 의식을 말하는데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오온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라는 이제 존재가 되는 건데, 그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오온을 해탈을 해야만 이제 성불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 철학에서는 생멸 변화하는 모든 유의법을 구성하는 오온은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등을 말하고, 부처님 당시 언어로는 이제 반짝한다라고 한 반짝. 반짝이라는 건 이제 오라는 뜻이고, 칸다라는 건 이제 온이라는 뜻이 뭉쳐 있다 이게 뭐가. 산스크리트어는 반짝스칸다라고 이제 하는데, 반짝은 오라는 뜻이며 스칸다는 온으로서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역에서는 오온, 오음, 오중, 뭐 또는 오치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불교를 중국에서 800년간 번역을 했거든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번역 얘기만 또 하려고 그러면 여러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므로 반야신경에서는 오온 개공이라고 이제 하여, 오온은 다 결국 공이다. 색수상 행색이 다 공이 된다는 이제 논리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이나 없음이 아닙니다. 공이라, 빌공자 공이라고 그래서. 공의 개념도 구름처럼 흩어져서 없어지지만, 구름의 본성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구름 육안으로 보면 실체가 있죠. 그러나 또 그게 흩어져 버려, 금방. 그렇지만 또 구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의 그 어떤 공성의 원리예요. 공,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든지 삼라만상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공관이라고 그래요. 공관, 공성. 그걸 인도 말로는 이제 수냐따라고 그래요. 수냐따. 그런 그 말하자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는 보이는 어떤 색, 그것이 바로 공이고, 구름 실체가 있으면은 그것이 또 이제 무로 없어진 걸로 돌아가고, 또 없지만 다시 생기고, 이것을 색즉시고 공즉시생이라고 그러는. 인도에 있는 한 티베트 여성이 44년간 동굴 암자에서 수행을 해오다가 명상의 상태에서 자탈 인망한 채로 이제 입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발견됐지만 호흡만 멈춘 상태였지만 몸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툭탐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오온과 의식의 해체 과정에서 숨이 끊어졌지만 의식은 한동안 존속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이제 하고 이 육체 호흡은 끊어졌지만은 의식은 한동안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또 중음신이라고든지 합니다만은 소괄 림포 질환부는 이 분야의 이제 그 전문 연구자지요. 이분의 이제 그 이분이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만, 여기 밑에 있는 이 사진이 그 여성이거든요. 그런 티베트 불교에서 잘 알려진 이제 사자의 서를 근거하여 티베트의 생사서를 이제 저술했습니다. 영문명은 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죽고 사는 티베트 뭐 책 이런 뜻인데, 티베트 사자의 서는, 티베트 사자의 서란 책이 있죠. 바로도 테돌이라고 해서 티베트 불교 닉마파 경전이기도 합니다. 한역에서는 이제 서장 도망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음 특도법 또는 중음 구도 밀법, 중음 문교 구도 대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9제하고도 이제 다 연관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이 이제 중음신으로 이제 있다는 얘기고, 이 책은 파드마 삼바바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파드마 삼바바는 연꽃봉우리 안에서 태어난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파드마 삼바바는 8세기에 딴뜨라 불교를 부탄과 티베트에 전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파드마 삼바바는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여겨지며 전통적으로 두 번째 부처로 이제 숭배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고, 바르도는 불교에서 사유에서 생유로 이어지는, 사유라는 건 이제 그 죽음, 죽음의 존재, 죽음에서 이제 태어날 때 그 이어지는 중간적인 존재, 중유, 중유를 말하고, 또 중음 중간계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죽었죠? 이것을 사유라고 그래요, 사유.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또 생을, 환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 중간 과정을 중유라고 그래요, 중유. 중음의 세계다. 바르도는 티벳 불교의 용어입니다. 이쯤 설명해. 여러분들은 이제 바르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고,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툭담 명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되었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49일째를 지내는데, 대체로 이 기간에 육신은 화장이나 매장을 하지만, 의식은, 혼은 말이야, 중유의 상태로 있는다고 해서 천도의식을 행하여 이제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의 종교문화부에 따르면, 당시 82세인 텐진 최대진이라는 여성이 그해 5월 20일 남인도 카르타타카주 콜레가르의 티베트 난민공동체 마을에 있는 한 동굴 암자에서 툭탐 명상 상태로 이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 동굴 암자에서 44년간 수행해왔으며 명상을 주로 해왔다고 합니다. 아, 참 뭐 대단한 거지. 텐진 최대진 스님은 1939년에 티베트에서 태어났고, 13세 때 이제 티베트 사원에 입문했고, 1959년 중국 티베트 점령 때 탈출했으며, 네팔에서 몇 년 살다가 인도로 옮겨서 티베트 여성 사원에서 9년간 근무했다고 하며, 1976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구루 파드마 삼바바 명상센터 주변 동굴에서 44년간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입적이 아마 지난 2020년 3월경에 이제 한 것으로 보이며, 2개월간 툭담 명상 과정에 있었을 때 발견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도 또 이런 툭담 명상 중인 남아 그 미라가 이제 발견돼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고,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 BBC 방송에서도 보도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미라 라마는 승복을 입고 있었고, 손톱과 머리털이 여전히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아직도 명상 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내과 전문의 베리 커지는 이 미라는 툭탐 상태에 빠진 것이지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미라 라마는 몽골에서 2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 시베리아에서도 이런 툭담 명상 중인 라마가 있었죠. 주인공은 다시 도르조 이티켈로프 라마입니다. 그는 제12대 러시아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판디토 함보라마였죠. 그는 1927년 열반에 들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자기가 죽거든 땅속에 매장을 한 후에
30년 후에 확인해보라. 그러면서 결과부지를 들고 앉아서 툭담 명상에 들며 선정 선매지요. 입적하자 제자들은 독송을 하면서 기도 정진했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유언대로 했었고 30년 후에 땅을 파고 환을 열어보니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신이 상하거나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 위에 사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거기 갔던 곳이에요.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저 팔공총님 동화사 방장 임담 의연 대종사님을 제가 모시고 거기 가서 직접 우리가 이제 그 방문하고 목격하고 또 거기 불교대학에도 이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 당국에 이제 알리자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도 지시하기를 다시 묻도록 했습니다. 다시 그냥 매장해라. 라마들이 있지 않고 이후 35년이 지난 2002년에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제 개봉했다가 크렘린 궁에서 다시 묻어라 하니까 또 35년 후인 2002년에 9월 11일 날 다시 이제 살펴봤죠. 과학자들과 병리학자들이 입회하여 확인한 결과 피부와 내장까지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썩지 않고. 논의한 결과 이벌균스께 닷산 상원에 봉헌하기로 하여 이후 등신불을 이제 거기에 이제 금을 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이 이제 등신불이 된 거예요. 러시아, 유럽, 몽골 등지에서 매일 그 보니까 막 수백 명이 그 참배하러 오더라고요. 보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일행은 2018년 몽골을 거쳐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참배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장담할 수 없지만 특히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툭담이란 의식해체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고도의 수련에 의한 의식해체는 요가와 명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인도 요가 수행자들은 자신의 몸을 땅속에 묻도록 하고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가 하는 사람도 그렇죠. 인도 가면은 말이에요. 묻어라 땅속에. 그리고 다시 이제 몇 시간 후 뭐 며칠 후에 파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딱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후기 대승불교에 전해진 티베트 불교는 동아시아에 전해진 불교 전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도 전통 종교의 힌두교적인 요소와 요가 전통이 많이 섞여진 금강승 불교가 티베트에 전해졌고 몽골은 티베트에서 불교가 전해졌으며 러시아 시베리아는 몽골에서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청나라 때도 티베트 불교가 중국 특히 동북 만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힘이라는 것은 신앙의 힘이라는 건 산도 무너뜨리고 사람도 이렇게 죽지 않고 이런 툭탐 이런 저 현상이 이제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얘기고 이걸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